지 복음은 무엇이며 복음은 무엇이며 복음을 어떻게 해야 하나? 복음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아, 중국 가면 아, 중국에는 식당 아저기 앞에 복음이라고 써 놓고 보면은 아, 계란 1 2개에 얼마. 아, 그리고 파몇 단에 얼마. 아, 그렇게 이제 아, 말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차 타고 가다 말고 물어봤어요. 저게 무슨 복음이냐? 마켓세이라는 게 무슨 복음이냐,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래요. 그것도 복음이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는 복음이라고. 근데 그냥 복음도 아니고 대복음. 그래가지고서 그냥 마켓세이라는 거를 쭉 적어 놨더라고요. 복음은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니까 마켓세이라는 것도 뭐 좋은 소식일 수 있겠죠. 정말, 정말 복음은 뭐냐?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리. 정말 복된 소리. 그게 어떤 건지 알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어 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아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은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 복음을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얻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들어보지 못한 사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죄가 있다고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재판을 할 때는 이렇게 배심원들이 재판을 합니다. 유죄다. 무죄다. 그러니까 유죄면 무조건 형벌을 받는 거예요. 아, 이거 guilty. 죄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죄가 있다고 정해지니까 아,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어, 왜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왜 복음을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 거냐? 정죄를 받으면 어, 그 영혼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 예수님은 지옥에는 고통이 있다, 죽을 수도 없다, 나올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실상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이 땅에 한 명도 없대요 이 말은 다 죄인이라고 그 말해요 아, 다 죄인이래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죄인이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어린애가 무슨 죄인이에요? 갓난 애기가 무슨 죄를 졌어요? 근데 다 죄인이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 왜 죄인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 되게 된 사연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 하나님 이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laughs>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 네 마음대로 먹어라. 빨간 열매, 녹색 열매. <laughs> 다네 맘대로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거 하나만큼은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와서 하와를 꼬였어요. 먹어.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거기에 넘어가서 하와가 먹었어요. 하와가 먹고 그 과일을 남편에게 줬을 때, 아담도 먹었어요. 그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멀쩡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건가?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육체가 있고, 육체 안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 육체는 호흡을 못하면, 심장이 안 뛰면, 그게 죽은 거예요. 육체는 죽으면 땅에 묻어요. 근데 영혼은, 죽지 않아요. 사람이 육체가 죽는다고 영혼이 죽는 거 아니에요. 영혼은 육체가 죽으면 이 육체를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요. 그래 가지고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데 영적 세계에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다른 중간 세계가 없어요. 그래서, 어, 하늘나라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는 말은,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상태에서 애를 낳으니까, 분리가 된 애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애를 낳으면 미국에서 낳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과 분리가 된 사람이 애를 낳으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된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된 채로 살다가, 분리가 된 채로 태어나서, 분리가 된 채로 살다가, 분리가 된 채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를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 신시예요. 왜 신씨냐? 우리 아버지가 신씨라서 그래요. 간단해. 제가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왜 한국 사람이냐? 우리 아버지도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도 한국 사람. 그건 뭐 어떻게 할수 없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신씨고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이. 거 어떻게 할수 없는 거야. 똑같은 원리예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냐? 어머니 아버지가 죄인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왜 죄인이냐 할머니 할아버지가 죄인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죄인이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인이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죄인이냐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인이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죄인이냐 그거는 오대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죄인이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애를 낳으니까 죄인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 아기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원죄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애를 낳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원죄라 그래요. 그 우리 안에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거짓말 해도 죄다. 남을 미워해도 죄다, 부모님에게 불효해도 죄다, 그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사과나무는 왜 사과 열매를 맺느냐? 사과나무니까 사과 열매를 맺는 거. 사람은 왜 죄를 짓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우리가 지은 죄를 자범죄라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그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고 우린 다 그렇게 죄인이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바로부터 모든 사람이 태어났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영광의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다 천국 가지 못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은 심판하시는 것. 우리 사람들은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심판하셔서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 말은 태어나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을 가요.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줄 알아. 지옥 가기는 싫어. 천국 가는 거는 좋은데 교회 가기도 싫어. 왜냐하면은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많아. 그래서 교회 가기도 싫어.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믿을 거야.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전도해보면, 나중에 믿을 거예요. 차차 믿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아이, 됐어요. 나중에,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거부하는 거. 천국 지옥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옥 가는 거 그런데, 정말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지어서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했대요. 아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인데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죽게 하신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어떻게 우리를 위하는 거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십자가에서 한번 죽으신 거예요.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씨앗으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요. 육신의 엄마만 있어요.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불의 한자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위한다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감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 죄인이네. 내가 죄를 심판해야 되겠네. 죄인이면 지옥 보내야지. 예수님이 아, 죄인인 건 맞는데요. 제가. 저 친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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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나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 주셨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에요, 그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 영혼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혼은 죽지도 않아요.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 나라에서 영원히 살면 나같이 영생. 영생. 하나님 없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나같이 영벌. 영벌. 그래서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때뭘 믿는 거냐 구체적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두 가지. 내가 이제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온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 것.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은 나는 종이고 그분의 뜻 가운데 무조건 순종하겠다. 그 말이야. 나는 순종한다. 그분 뜻대로 산다. 그 말이야. 또한 가지는 주님이라는 말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 나의 주인.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인데 시편 139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님께서 내 내장을 만드시고 내 엄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대요. 여러분, 엄마가 내 심장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엄마가 어떻게 내 뼈를 만듭니까? 어떻게 내 눈을 만들고, 내 이를 만들고, 내이 모든 창자를 엄마가 만듭니까? 엄마는 그런 만들 실력이 없어요. 엄마는 그냥 시집가서 아버지하고 주무신 것밖에 없어요. 뭐 엄마가 어떻게 만들어? 그런 거를 다못 만들어. 엄마가 만들 수 있으면 엄마가 망가지면 고칠 줄 알아야 돼. 어떻게 고쳐요? 병원대로 가. 아니면 할수 있는 거는 내서는 약속이다. 그거밖에 못 해. 엄마 가는 건 그거야. 엄마가 뭘 어떻게 고쳐 못해. 성경은 간단히 말해요. 주님이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 주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주인이니까. 아멘.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나를 책임지고 죽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아버지 내용을 부탁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다시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도 맞는 말인데, 사실은 아버지가 살리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그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죄가 있으면 다시 살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가 다시 살리신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 거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아,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나의 구원자시구나. 나같이 예수님은 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예수님은,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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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냐? 어떻게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냐? 에베소서 2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 너희는 그 은혜.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그게 더 그레이스라고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더 그레이스예요. 더 그레이스. 아, 그 은혜. 그 은혜는 뭐냐?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늘 아버지가 다시 살리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은혜. 아버지가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은혜,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느냐? 그건 간단한 거예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 말을 믿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하나님과 분리가 된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 죄인 된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의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단한 거예요. 믿지 않아 죄인 됐기 때문에 믿으면 의인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냐. 구약에는 메시아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 구약은 그 얘기예요. 구원자가 온다. 그 얘기고 신약은 뭐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서부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이제 그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은혜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선물인데 이것은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데 선물은 받아야 선물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물을 주는데, 아니 뭐 이런 걸 주십니까? 부담스럽게 저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선물이 돼요 안 돼요? 어? 아 선물 기권 드렸더니 아 이제 부담스러워서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 선물은 받아야 선물이지. 기권 가지고 왔는데, 아나 싫어. 그러면 그 무슨 선물이야? 그거 안 되잖아요. 선물을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를 믿는 게 받는 거예요. 믿는 게 아멘. 믿기만 하면 받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거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봤든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보면은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강도가 오른쪽에 한 사람 왼쪽에 한 사람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강도가 구원을 받는데 그렇게 막 어, 입으로 똑바로 시인하고 뭐 잘한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님, 주님 나라 임할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예. 그렇게 회개해서 안 된다. 철저하게 해라. 그게 뭐냐? 내가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이라고 그러고 죄진 걸 뉘우치고 네가 주인사 뒤에 살아온 걸다 뉘우치고 똑바로 해야지 구원받지. 그렇게 대충 하면 안 돼.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너 오늘 나하고 함께 나원에 있을 거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야. 어떤 분이 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뒤에 부활했는데 어떻게 오늘 그러면 구원받지? 영적 세계에는 날짜가 없어요. 아멘. 영적 세계에는 어, 시간이 없어요. 아멘. 영적 세계는 그냥 맨날 오늘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 아 아무리 천국 좋아도요, 천국 가가지고 백만 년 살면 지겨워요, 일억 년 살면 지겨. 안 그래? 시간이 없대니까 천국에는, 지옥에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튼 여 그래서 오늘 낙원에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강도가 제대로 시인한 것도 아니고 주님, 주님 나라 임할 때저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나원을나원에 같이 간다 얘기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조금만 건덕이만 있으면 구원하시려고는 분이지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지옥 보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경찰이나 검사는 그냥 탈탈탈 털어 이게 그냥 요랬을 거야. 막요것도 보고 별걸 다 두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뭘 두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믿었나? 조금이라도 믿는다고 얘기를 했나 아멘. 비슷한 얘기를 했나 그러면 구원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 나라 임할 때저좀 기억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도. 아멘. 이렇게 쉬운 구원인데 우리 가운데는 지옥 가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노님이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권사님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뭐냐?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첫 번째는 우리는 다 죄인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 받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심판하시고 지옥 보내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아멘. 그 아들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하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가르쳐 주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장사한지 사흘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말은 곧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같이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아멘. 아멘.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바로 나를 만드신 분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아멘.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아멘.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는 건 너무 간단한 거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왜다녀어야 되느냐? 자기 발로 교회 안 와요. 자기 발로 하나님을 깨달아서 구원받아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척들을 찾아가고, 친구들을 찾아가고, 직장 동료를 찾아가고, 우리가 이웃들을 찾아가고 찾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만민이라는 말은 all creation.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다 죄인이 돕긴 객끼니. 그러니까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고 세례 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은 믿어야 돼요. 첫 번째는 믿어야 되고 그다음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은 어떻게 하는 거냐? 믿고 전하는 거야. 아멘. 저는 제가 복음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왜 멀쩡한 사람이 아프리카를 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그냥 살지. 복음이 사실이 아니면 왜 거기에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서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 고생을 했겠어요. 그리고 현지인들과 똑같이 음식 먹다가 저도 잘 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찔려서 현지인들은 저렇게 못 먹는데 나는 잘 먹는 게 잘하는 거냐. 이건 잘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똑같이 먹다가 영양실적 올려서 청력도 망가지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겼어요. 복음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에 목표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한국에, 거기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보려고, 그리고 아시아권에 복음을 전해보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아시는 대로 1년에 4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다니는데, 여러분, 1년에 비행기 두번 타면 여행이에요. 1년에 비행기 20번 타면은요, 그때는 비행기 보면 냄새나요. 진짜 쉽지 않아요. 내려가지고 또 시차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시차도 없으세요. 어떻게 오시자마자 예배를 인도하세요. 와이드니까 하는 거예요. 무슨 시차 없는 사람이 어디있어 사람은 정상적으로 시차가 다 있어요, 누구나.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요, 얘기를 했는데 그게 기억이 잘안 나. 시차가 밍밍밍 해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서요.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럼 목사님 참 기억력 안 좋으시다.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laughs> 했는데 그게 꿈속에 한 건지, 현실에 한 건지 한것 같기도 하고, 진짜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진짜 미안한 건 가족들에게 미안해. 저는요 여행을 좋아했어요 미국에 한 40주쯤 다녔어요 전세계도 많은 나라 다녀 여행을 많이 했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난다면 여행을 가족들하고 거의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저도 여행 갈줄 알아요 근데 영혼이 걸려있는데 영혼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인데 가족 여행은 나중에 우선순위에 밀리니까 애들하고 못 다녔어요 옛날에는 1 0일도안 돼가지고 놀러가고 두 살, 세 살짜리 데리고서 옐로우스톤까지 벨대 온데 다 다녔어요 근데 목사되고 나선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굉장히 많이 미안해요 아내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많고 그런데 정말 복음 전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돼. 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본문 그대로 보시면은요 복음에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죄받아 지옥 가는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지옥 가면 정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옥에 얼마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고통 당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하늘 상급으로 바꿔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이 복음은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면 내가 생명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면 넘치게 돌려받는 게 영적인 원리예요. 아멘. 복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들이면 예수님이 넘치게 나의 내 삶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사랑을 주고 은혜를 나누어 주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나라 먼저 구하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복된 거라 그 말이.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 애들하고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한 개도 안 미안해요. 나는 애들이 복받을 걸 알아. 아멘. 복받을 걸 알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인간적으로는 안 됐지만은 영적으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이 땅에 복되게 살고. 아멘. 예수님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아멘. 사랑이 넘치고 할렐루야. 그 나라 먼저 구하니까 모든 것더 해주시고 아멘. 하늘의 상급으로 바꿔주시고 더 귀한 것은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멘나 감사한 일인지 아, 그 영혼과 더불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 나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것이고 믿은 다음에는 전파를 해야 되는 것은 누군가가 전파를 여러분에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멘. 내가 그냥 복음을 깨달아서 예수님 믿어야지 교회 가야지 그러고 온 사람은 없다 그 말이야.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멘. 나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파해서. 한 영혼 더, 한 영혼 더 주님께 인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